둔산동 동아쌤입니다. 더하기를 연속해서 한다는 거는 곱하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3이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3이라고 했을 때, 이건 가로 곱하기 세모 하면, 이게 기준이면 이게 횟수예요. 3회래. 3회를 더한다는 거예요. 연속 횟수예요, 이거는. 그럼 곱하기에서 이게 지수가 됐을 때, a의 n승 그랬을 때, 이 a의 n승. 요 a의 x승 했을 때, 요 x승은 횟수예요, 횟수. 그러니까 이거는 2를 3번 더하잖아요. 이거는 a를 x번 곱해야 돼요. 곱해요. 표가 이해됐죠, 이거? 그래서 이게 지수가 이게 지시하는 숫자예요. 몇번 곱하는지 지시하는 숫자. 그리고 요 x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2를 3번 곱하기를 하면 더해주는 거고, 밑에 거. 이게 지수니까 곱해주는 거예요. a를 x번 연속으로 곱해라. 근데 이거 할 때도 이거 2를 3번 했죠? 다른 거를 3번 한게 아니라. 이것도 a를 3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밑이 진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2면 2진법, 10이면 10진법. 이해되세요? 똑같이 이 더하기 말고 그럼 빼기를 연속한 건 뭐냐? 나누기라고 그래, 나누기. 그러면 8 나누기 2를 하면, 6 나누기 2를 하면 횟수가 나와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3. 3번.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왜? 3 곱하기 2는 6 나왔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나누기는 뭐냐? 나누기를 연속하면 이게 로그예요, 로그. 자, 그러면 아까 그랬어요. a를 x만 곱하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a를 x번 곱하면 여기 답이 n이 나와요, n. 오케이? 그러면 이 n을 x로 나눠야 돼요, a로 나눠야 돼요? a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그인데 그걸 뭘로 나누냐고요? a로 나눠주라고요, a로. 그러면 이게 뭐, a를 x번 나눌 때 n이었잖아요. 근데 이 n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치를. 안 그래요? 그러면 몇번 나와야 돼요, 답이? X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하기의 역은 마이너스고, 곱하기의 역은 나누기고, 지수의 역은 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교육 과정에서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만들었어. 좀 알려주면 좀 아이들이 더 쉬울 텐데, 그랬을 때 보세요. 자. AX는 N이라고 그러니까 A라는 미슬. 미슬 뭐라고 했어요? 이게 진법이에요. 2의 3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하면 2진법.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하면 10진법. 맞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수를 X번 횟수라고 하는데, 저 조건을 보세요. 밑 조건. 이게 당연한 게. 만약에 A가 1 되면 뭐라고요? 1진법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건 1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미슬 댈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0이면 안 돼요. 1이면 안 돼요. 마이너스 진법 있어요? 마이너스 1진법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분수 진법은 있어요. 왜? 3의 1승의 역수가 뭐라고 했어요? 3의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1회.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3분의 1로 바꾸는 거예요. 3의 1승의 1. 분수 진법으로. 그러면 이게 진법이 똑같아요. 10진법 볼때 10의 0승이면 1의 자리죠. 아니에요? 10의 1승이면, 10의 2승이면 100이고, 여기 있을 때 소수점으로 하면 10의 몇이에요? 0이 1이죠, 1. 이 1을 바탕으로 역수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맞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죠?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10진법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승,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죠?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지수 법칙에 있는 진법을 거꾸로 분수로 뒤집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1승, 3분의 1, 4분의 1다쓸수 있죠? 미수로. 됐어요? 그 대신에 뭐는 못 써요? 요 마이너스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마이너스 아니잖아. 엄밀하게 넣으면 이거 점점점점 나간다고 제일 작아봐야 0이잖아. 그러니까 0은 써요, 안 써요, 진법? 안 써. 맞아요? 1진법 써요, 안 써요? 안 써. 그 다음에 여기에 2진법, 3진법, 4진법, 10진법까지 쓰죠. 그러니까 요거 안 되죠, 밑쪽 건. 0보다 커야죠. 여기에 있는 요게 뭐예요? 미시지. 요게 A야, 0보다 큰거 맞아요? 1 돼요, 안 돼요? 쏙 빠졌죠, 여기. A는 안 되죠. 자, 밑쪽 건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걸 계산했어요. 10분의 1이든 뭐든 다 계산했어요. 이게 0보다 커요, 안 커요, 숫자? 크죠? 그러니까 진수 조건은. 그럼 이건 뭐냐? A를 X 승했을 때 이건 뭐예요? 진짜, 진수는 다르게 해봐요. 진짜수. 뭐라고요? 뭐라고요? 진짜수. 진짜수 아니야, 이게? 진짜수를 가지고 A로 나누면 몇번 나눌 수 있냐고. 자, 1000을 몇으로? 10으로 나눠봐요. 왜 10으로 나눴어요? 10진법이니까. 아니요? 야, 여기에 보세요. 10씩 곱하면 진법이 12? x번이 되는 것처럼 요거 나눌 때도 10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10을 x번 했을 때한 0번. 10으로 묶었어요? 안 되잖아. 1이 전이니까. 한번 됐죠? 그러니까 10, 20, 30, 40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 그러면 100, 200, 300이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지수는 곧 뭐라고 해요? 지수는? 자릿수를 나타내 주는 거야. 뭐라고요? 지수는 그러면 요 미스 뭐라고요? 진법이라면 이몇 진법에 X번 했다. X번 묶었다. 이건 자릿수. 자릿수면서 차수도 돼요. 자, A의 1승 하면 1차. A의 2승 하면 2차. A의 3승 하면 3차 안에. 그러는 거 말고 자릿수가 차수라고. 됐어요? 자, 그랬을 때이 1000을 10으로 나누면 100이죠. 100을 또 10으로 나누면 10이죠. 10이니까 한번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몇회 나는 거야, 이 나누기를? 3회 했죠. 그러니까 A의 얘를 10의 3승은 1000이잖아. 그제? 그러니까 로그, 그러니까 로그에서 뭘로 나눴어요? 10진법이니까 10으로. 이게 미스래요. 이것도 미신. 이것도 미. 한번 미신 영원한 미신이라고 해서. 이것도 미. 그걸 진짜수가 몇이에요? 1000이잖아. 1000을 나눴을 때 횟수가 몇 번이냐고. 3번이라고. 이것도 3번이라고. 3번이면 자릿수는 몇 번째 자리예요? 0승이 있으니까 하나 꼭 둬야지. 그래서 10의 3이면 네 번째 자리. 이해됐어요? 자, 그럼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것도 이제 알았죠? 되세요? 그러면 로그 했을 때, 자, 뭐 때문에 그럼 로그를 활발하게 사용하냐면, 자, 어떤 진수, 진짜수가 어마어마하게 커. 그럼 간단한 로그로 할수 있어, 로그로. 10진법 하면 어떤 수가 있어, X수가. 어마어마하게 커. 그럼 이건 30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1, 10, 100, 1000 해갖고 몇 가지 하는 거야? 30개 가면 된다고. 간단하게 쓰잖아, 이렇게. 근데 문제는, 자, 요것도 3이라고 썼어. 그럼 1000이죠? 1000도 3이고, 900, 9999도 뭐예요? 3이죠? 그럴 때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게 1000인지, 2000인지, 3000인지, 뭐라고요? 지수가, 요, 로그, AX가 나왔는데, 이게 3이라고 했을 때, 3이라고 했을 때, 1000이다. 그럼 3.0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이게 9000, 9999야. 그럼 뭐라고요? 네 자리는 안 되잖아. 만은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3.999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에서, 이 0에서 9까지 소수점 있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써요, 이게? 이거 지수죠? 지수, 아니에요? 지수였잖아, 아까. AX승.
차수 지수. 지수 법칙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이걸 뭐라고요? 지수 표시라고 해서 지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지수 표시. 지수 표시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지표라고 한다고요. 지표.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래요? 비례식으로 0부터 몇까지? 9000까지를 알려주는 거야. 비례식으로 만들었어. 이걸 계산해서. 그래서 가수라고 그래. 임시수. 비례식으로 나오니까 진짜 수예요? 아니죠. 진짜 수가 아니라 비례식에서 1부터 10까지 했을 때 대략 몇인가의 비례를 나타내주는 가수예요. 그러면 뭐를 알수 있다고요? 이게 만인지, 2만인지, 3만인지 이렇게 대략의 숫자를 비율에 따라서 이 지수를 표로 만들어놨어. 이 가수를. 그게 지수표예요. 오케이? 응? 그런 것처럼 이게 지수하고 로그에서 까먹으면 안 돼. 밋은 진법이라고 그러니까 진법이 통일돼야 돼. 그럼 보세요, 이거. 로그 A에 XY 이렇게 이 진짜 수가 있어 이렇게 XY. 됐어요? 그러면 한번 넣어 봐. 로그 10에 여기다 만을 넣은 다음에 여기는 10 곱하기 100이죠. 10 곱하기 1000. 그럼 10이고 이건 1000이죠. 만이면 이게 로그 10에 만이면 4 나와야 되죠. 아니야? 그러면 요게 10에 10이니까 이건 1 나와야죠. 10은 한 번만 나누면 되니까. 이건 1000에 10이니까 3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3이니까 나오잖아. 이해됐어요? 오, 그렇게 되는 거 이해됐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로그 A가 여기가 1000, 여기 만이고 이게 10으로 나눠봐. 그럼 뭐가 돼요? 1000이 되죠. 3 되죠, 그러면. 요거는 1000이면 4 되죠. 요거는 10이니까 1 되죠. 빼기 1이니까 3 되죠. 암산으로 검증도 되는데, 그것도 되고, 요 표에서 이걸 봐봐, 표에서. 로그를 더하려면, 로그가 곱해져 있어.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더하기로 계산해야 돼요. 곱해져 있으면 뭐라고요? 더해줘야 돼요. 자, 나눠져 있으면 뭐로 돼야 돼요? 빼줘야 돼요, 이렇게. 금방 이거 이해됐죠? 어? 왜? 이걸 통째로 썼을 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횟수. 로그니까 뭐가 돼야 돼요? 횟수가 돼야 된다고. 이 n이. 로그 a n은. 요거는 요 x는. 왜? 이게 지수니까 지수. 이게 통째로 지수로 몇 회? 몇 회? 됐어요? 그러면 요 지수 xy 지수 법칙에서 A에 뭐라고요? X 승하고 X하고 Y를 도하면 어떻게 됐어요? A에 X에다가 곱하기 아니었어요? AY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횟수를 두 개를 도했을 때는 이 횟수를 이렇게 X로 하면 이걸 도해주자 이렇게 맞아? 그럼 거꾸로 로그로 했을 때 이걸 횟수끼리 도해줘야 돼. 왜? 이게 곱하기니까 이게 밋이고 진법이 똑같으니까 자릿수로 10에서 100 곱하면 1000 내는 것처럼 그럼 10에 3승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10에 1승이잖아. 생각해봐. 10에 1승이고 여기다가 10에 2승 해봐야 실제로 이렇게 곱하면 1000 되고 그럼 이게 10에 3승이잖아. 3회잖아. 이해돼? 이렇게 이 로그든 지수든 10이 되면 수비 우리가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이게 10을 쓰는 로그를 상형 로그라고 그래요. 항상 사용하는 로그. 뭐라고요? 항상 사용하는 상형 로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진법으로 이 로그 법칙을 검산해보면 10 쓰고 100 쓰고 1000 쓰고 밑을 10으로 잡으면 바로바로 검산할 수 있죠. 안 그런가요? 자, 똑같이 이것도 뭐라고요? A에 X 승에다가 A에서 Y 승하면 밑에다가 X 횟수 쓰고 Y 횟수 쓰면 짝에 맞춰서 약분해 주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빼줘야 되잖아. A에서 X 횟수에서 Y 횟수를 빼주는 거잖아. 됐어요? 이 지수 법칙을 알면 이 지수와 같은 로그 법칙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지. 뭐를 알아야 되냐? XY 진짜수를 곱해서 A를 하면 요게 몇의 자리, x가 몇 승이냐면 지수로는 도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로그도 이렇게 자릿수를 도해줘야 돼. 이게 하나의 지수고 이게 하나의 지수 아니야.
됐어요? 안 까먹겠죠? 아, 이해됐나요,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보세요. x의 n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x를 a로 나눈 건데 이게 n 자릿수가 벌써 있어. 오케이? n 자릿수가 있어. 그러면 뭐라고? 이거 전체 숫자에 n 자릿수만 곱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앞으로 나가고. 다시 해볼까요? 로그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야, 로그. 근데 이게 10에 여기 몇 자리예요? 그럼 네 자릿수라고 쳐봐. 그러면 10 나눠주면 끝이잖아, 이렇게. 그럼 앞에 가면 자릿수만 여기로 쫙 가도 되고, 요거로 굳이 10을 네 자리 곱해갖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또 10으로 횟수 나눠야 되겠어요? 아니잖아. 그런데 아니 이거 10, 12니까 그렇죠 선생님. 다른 숫자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그에 10에 2라고 쳐봐. 그러면 이 십자가 로그표에 숫자가 써 있어요. 근데 이 2에 이게 3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로그 10에 2에 3배를 하면 자릿수가 딱 나와요. 왜? 이건 뭐예요, 결국은? 자릿수라고 몇 번이나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0.5가 된다고 쳐. 그 숫자는 아니지만 어떤 숫자가 나오면 0.5에 3번 하면 1.5잖아요. 그러면 1.5야. 내가 그랬잖아. 지수를 할때 10에 2승하고 10에 3승 요거까지는 쉬운데 10에 2.1승이면 뭐가 되고 2.2승, 2.9승이면 뭐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비례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지수는 이건 두 번이고 이건 세 번이고 이건 2.1번이야. 그러면 숫자가 2.1로 나오는 게 아니라 2.098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2는 맞아요, 틀려요, 항상. 맞아, 지수 표시는. 근데 요 위에 1은 요건 첫 번째가 100이고 이건 900이야. 그랬을 때 비례식으로 하면 조금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서 숫자가 뒤에 달라지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를 뭐라 그랬어요? 이2.999뭐 이런 거 가수라고 했잖아. 임시로 계산 과정에서 사용한 거예요. 가분 수처럼. 됐나요? 아? 일단 그렇게 알고 여기서 지표하고 가수 나오면 다시 설명해 줄 거야. 비례식이 뭔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뒤로 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 됐나요? 똑같이 지수 법칙도 2의 3승, 2분의 3에 여기에 뭐라고 여기다가 4승을 하면 요거 4승 안 하고 요것도 4승하고 4승하죠. 왜? 2분의 3이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4번 보니까. 근데 분수는 뭐야? 분모끼리 계산하고 분자끼리 계산하잖아. 맞아요? 그런 것처럼 로그도 이거 보세요. 요거 미사고 요거 미치 같아. 뭐가 같다고? 진법이 같다고. 그러면 이 CC 냈을 때 A분의 B, 로그 A분의 B 했을 때, 로그 A분의 B 했을 때, 에? 이 CC가 같으면 요것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로그 C로 통일시키고, C로 통일시키고 A분의 B, A분의 B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요거하고 봐봐 뭔 차이야? 요 로그 C분의 A, C분의 B 이렇게 썼지. 밑하고 뭐라고? 요건 밑이고 이건 뭐라고요? 이거 뭐야? 진수, 진짜 수, 진수. 진수하고 밑을 새로운 밑으로 바꾼 거야. 새로운 진법으로 이렇게 CC 이렇게 바꾼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C분의 A 돼서 C분의 A, C분의 B 이렇게 낀게 아니라고 이렇게 낀 게.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왜 CC를 이렇게 넣을 수 있냐라는 거. 증명하는 거는 내가 오늘 그거더라? 영상 하나 구해줄 테니까 권해줄 테니까 그거 한번 쭈르륵 보라. 근데 이걸만 착각 안 하면 돼. 이것만 착각 안 하고 뭐라고 얘가? 밑과 진수를 새로운 밑 CC 잡아서 분수로 나눈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근데 왜 나오는지는 저 녹화한 걸또 따로 또 찾아봐서 책에 쭈르륵 저게 변형되는 과정 설명이 다 됐거든. 근데 이제 복잡했을 현실적으로 도움은 여기 이렇게 설명되고 나오잖아. 현실적으로 요거를 유도하는 과정을
배우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이것도 사실은. 근데 자 이거 보세요. 요거는 뭐라고요? 요 미스는 안 변하는 요 요거하고 요기에 이거는 뭐죠? 미스죠. 요거는 뭐라고요? 진수죠. 요거를 뒤바꾼 거예요. 뒤바꿔 갖고 로그 A에 A는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A는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이게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 B 이렇게 남고 요거 자체가 1이 되니까 지수가 1이 되니까 B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A하고 로그 B의 여과 뭐가 있어요? A 이런 식으로 아? 누구야? A B 이게 B가 됐어요. B하고 다시 쓰면 여기 BB 이럴 때만 같아요. 요 미다고 요밑 같을 때 밑밑이 같을 때 요게 A 이렇게 써 있으면 요게 전체가 지수야. 요 파란색 전체가 어떨 때? 이 밑하고 요 밑이 똑같을 때 이해되세요? 그때 요거랑 요거랑 어떤다고요? 바꾼다고. 그러면 뭐가 돼요? A로만 남고 로그 B에 B 이렇게 돼서 1이 된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게 10진법이에요 10진법. 그러면 로그 10에 이렇게 지금 나왔어 지수가. 그런데 요 숫자를 요 진짜 숫자를 뭘로? 10진법으로 나눴어. 근데 미시 10진법이요. 그럼 횟수야. 그러면 요 진짜 숫자만큼이 횟수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 BB가 같을 때 뭐라고요? 뭐가 같을 때? 미시 같을 때요 미다고 요 진수하고 바꿔갖고 BB 만들어서 이걸 1 만들어서 요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풀 때는 BB가 같을 때는 요걸 떼내. 끝. 자, 그러면 요것도 그러면 이건 언제 써먹는지 알겠지? B가 같을 때 떼어내. 그럼 요거는 언제 써먹냐? A하고 B인데 로그끼리 계산하던 지수끼리 계산하던 뭐는 통일돼야 돼? 밑이 통일돼야 돼. 근데 밑이 달라. A, B가. 다른 거랑 계산을 할수 없어. 그럼 뭘 사용하는 거야? 이 새로운 C라는 밑을 동원해갖고 이렇게 C밑으로 만든 거야. 이해됐어요? 이건 뭐할때 쓴다고? 밑통일할 때. 요건 뭐할때 쓴다고? 밑장 빼기 할 때. 밑이 갔으면 밑장 싹 빼버려. 계산 과정에서.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계산하는 거 해야 되고 여기까지 지우고 자, 그 다음 요거 하면 돼. X4승 마이너스 몇 차가 나오던 이런 거 계산을 하면 이게 0대는 뭔가 하나를 찍어서 넣어야 돼. 이해되세요? 찍어서 넣는 0대는 뭔가를 찾아야 돼.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AX 뭐 3승이든 3승이든 4승이든 BX 플러스 C 예? 뭐, 는 0, 이렇게 되면, 요, 0승에 있는 요거하고 요거. A분의 C,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C의 약수들. 약수를 집어넣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집어넣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숫자가 막 2고, 이게 만약에 4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4의 약수는 뭐 있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 집어넣든지 플러스 2번 2 집어넣든지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는 뭔가 하나가 나와. 이게 0이 되는 숫자 x가 나와. 여기다 뭐 넣으면 0 돼요.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죠. 오케이? 네? 그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가 하나가 인수가 되는 거야. 이게 인수가 되든지 이게 인수가 되든지. 자, 요 x에 뭐가 떨어진다고? x에다 1 집어넣어도 되죠? 또 다시 봐봐요.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되죠? 그랬을 때 이거는 숫자고 이거 식으로 만들면 이게 이쪽으로 이해하면 x 마이너스 1이 돼, 이거. 는 0이니까. 요거는.
이게 이항하면 이건 뭐가 돼요? x 플러스 1이 돼요. 됐어요? 자, 요 x 마이너스 1로 나누던, 요 x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던, 아니면 이거 이거 두 곱하면 이거는 말하고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지 않게. 이걸 나눠서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도 돼. 왜? 이걸 딱 봤을 때 합차 공식으로 a 제곱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가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이건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니까 요 a x 제곱의 제곱이니까 x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맞아요?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4승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는 x 4승 마이너스 1이죠. 그걸 뭘로 나눠요? x 마이너스 1로 나눠야 돼. 플러스 1로 나누고. 됐어요? 그럼 여기 뭐예요? x 3제곱. 그러면 x4승 마이너스 뭐라고요? 플러스 x3승. 그거 빼줘야 되고. 빼주니까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다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x제곱. 이거 부호 좀잘 봐요. 안 빠지게. 그럼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다음에 뭐라고요? 플러스 x.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또 빼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나눠 떨어져. 됐어요? 요거를 또 여기에 x 플러스 1 하나는 나왔어. x 플러스 1. 이거 하나는 나왔어. 이렇게 x 플러스 1 나왔고. 또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는 0이 되는. 찍어야 돼. 3승, 4승, 3승. 그러면 뭐 넣으면 돼? 1 넣으면 소용없고, 마이너스 1 넣어도 되겠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네. 1, 0 되네. 그죠? 그러면 x는 1을 넣어야 되니까 또 뭘로 나눠야 돼? 이게 넘어가서 x 마이너스 1로 나눠줘야지. 됐어요? 그럼 x3승 마이너스 x제곱. 다른 것 때문에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눈 거. 그거를 x 마이너스 1로 나눠줘. 그러면 뭐라고 여기? x의 뭐라고요? 제곱? 제곱. 그러면 x 해보자. 3승 마이너스 x제곱. 빼면 확 떨어지네. x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또 뭐라고요?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제곱 빼주니까 0. 됐어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세 개. 그게 여기 간 거예요. 됐어요? 또 이렇게 나요. 이렇게 x4승 마이너스 1 x4승 마이너스 x8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x4승 마이너스 2라고 x4승 플러스 2라고 되겠죠? 또 요거를 합차 공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x제곱 플러스 1로 또 되겠죠? 맞아요? 또 요게 합차 공식이 되니까 여기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 플러스들은 보세요. 이렇게 플러스들은 여기다 어떤 수를 넣어도 요 플러스 1을 없앨 수 없죠. 왜? 이게 양수기 때문에 허수가 나오지 않는 한 마이너스를 못 만드니까 0이 안 되잖아. 이것도 보세요. 어떻게 넣든 x제곱 플러스 1이 0 되려면 x제곱 플러스 1이 0 되려면 넘어가서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럼 이건 허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못 나누는 거야, 이거는. X 플러스 1도, 이걸 0을 만들려면, 요 X에다가 뭐야?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네, 이거는. 이건 플러스 1 넣는 거. 그러니까 이건 실수야. 근데 제곱 빼서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허수야. 이것도 뭐라고요? 허수야. 이해됐어요? 그럼 요거 설명됐죠? 자, 다음 거. 자, 요거는 뭐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로그 3은 똑같죠? 3분의 1, 3분의 1. 그죠? 근데 요거에, 이거 뭐, 요게 뭐, 어떻게 썼냐? 이거 안 보이는데? 이건 그냥 미시 3분의 1? 네. 아, 요거는 그거 똑같고, 요거 떼어내면 되는데, 이렇게. 똑같으면, 미시면. 뭐라고요? 여기 10이 있고, 여기 어떤 수가 있어? 그럼 여기다 뭘 넣어도 된다고? 로그? 3분의 1 이렇게 붙여도 돼. 로그 3분의 1 이렇게 붙여도 돼. 항등식이다. 그럼 이거 두 개도 떼어내도 돼.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이거 나란히 떼어내도 돼. 그럼 요거랑 요거만큼 점검하면 돼.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 3분의 1은 또 다르게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해? 3에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승에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돼? 3이 되죠. 아, 그럼 끝났죠. 자, 뭐가 똑같으면? 밑이 똑같으면. 밑, 계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밑이 똑같아. 그러면, 빼기면 뭘로 바뀌어? 더하기면? 곱하기. 됐죠? 그럼 이거 다한 거죠? 저, 요, 시, 루트 18 같은 경우에는, 루트 18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18에 2분의 1승 하면 되죠? 2분의 1승에다가 가로치고 또 2승 했죠? 그럼 약분하면 끝이죠? 네. 그18 나오니까 됐죠? 네. 자, 뭐가 똑같으면? 요거. 그러면 이 뭐를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쌤이? 밑. 이게 2야. 아, 이건 2에 뱉으니까 이건 뭐라고 해요? 로그 이렇게 돼요. 2의 2승. 여기는 뭐고요? y죠. 여기 y의 1승이죠. 그러면 요 숫자를 2분의 1을 앞으로 갈수 있어요. 요 앞에다가 2분의 1 쓰면 요거랑 요게 없어져요. 공식에서. 오케이? 아, 그러면 다 했어요. 2의 제곱이니까 이거 뭐라고요? 제곱이니까 4가 2로 됐다. 그럼 2의 제곱이죠. 뭐라고요? 제곱. 그러면 요, 이게 뭘로 간다고? 분모로 갔죠. 그래서 2분의 1로 갔죠. 8은 2의 몇 승이야? 3승이죠. 그럼 3분의 1로 가야 되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이 제곱 있는 건요 앞으로 간 거죠,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분모 밑에다 써주면 돼요. 요게 되면. 이거는 2의 제곱이니까 제곱은 여기다가. 빨리 하려고. 2의 3승이니까 2로 쓰고 여기다 3. 그럼 약분돼서 없어지고, 약분돼서 없어지고. 그런 다음에 로그 2로 통일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이거는 도하니까 xy네, 그죠? 맞지? 이거는 이것도 도하는 거야? 그럼 xy 되시네, 끝이네. 그럼 다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강제로 외우라는 거, 이렇게 증명 과정이 복잡하니까 보라고 한게 뭐라고요? A 하고 뭐라고? 로그 A 하면 B 나오고 이거 무슨 뭐 하기? 밑장을 싹 빼라고. 뭐가 같아요? 밑이 같다고. 근데 로그 AB를 냈는데 계산을 할 수가 없어. 밑이 통일이 안 돼. 그럼 어떡하라고 이거를? 로그 C분의 A. C는 이렇게 이 옆에 있는 다른 놈 같은 거 밑으로 또 뭐라고요? 로그 C분의 B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또 로그 여기 A분의 여기 N승이 있고 여기 M승이 있으면 요 놈은 다 뭘로 간다고? 분모 그거 지우면 되고 이건 뭘로 간다고? 분자로 분모 분자 요 놈은 일로 가고 됐어요? 여기까지